잠도 늦게 드셔야 합니다, 전하. 어떻게? 이렇게? 요각도 괜찮으신지요? 네. 아, 지금 좋습니다. 오케이. 됐어. 안녕, 백성들. 요즘엔 브이로그가 대세라 하여 나도 시작해봤소. 자, 이제 그럼 뭘 하면 되느냐? 특산품 먹방이옵니다. 나주에 땅이 났고 나주에 바람이 키운 나주배를 진상하게 싸움. 어라? 예? 짐에게 진상? 아, 전하, 그게 아니었고 진상이란 것은 왕... 장난이야.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바로 나주배라 하오. 양반? 맛이 지리구나. 지리는 맛사옵니다. 맛의 비결은 미혹한 지리 덕분입니다, 전하. 그 지리. 맛은 지리가 중요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나라에서 인증한 특산품을 표시하는 게 어떻겠소? 어떤 표시 말씀이옵니까?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지리니까. 지리적 표시 어떻소? 지리니까 지리적 표시. 라임도 지리옵니다, 전하. 지리니까 지리적 표시. 내가 생각해도 지리요. 자, 그럼 역사와 전통이 깊고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 키운 고장의 특산품에만 지리적 표시를 허하노라. 선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국사가 바쁘시니 어명은 라방으로 뜨신지요? 라방이 뭐야? 백성들 유하. 김사도 어서 와. 허이 왔다. 에이 놈, 어느 안전이라고 전하께 후원을 하느냐? 괜찮다. 예, 전하. 네, 기니 전달할 사항이 있어 라방을 켰소. 자, 전달하시오. 어명이오! 전국 고장의 특산품에 나라에서 인증한 지리적 표시를 하시오! 이 나라의 농산물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지리적 표시가 마음에 든다면 마트에서 꼭 확인해 주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유바! 특산물은 지리니까 지리적 표시. 고려 흑산 기장 쪽파 제주 보살. 아우, 허리 지리게 아프네. 아우.